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 움직임 그리고 채권 금리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보자라는 부분 이슈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반등을 쭉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90포인트 이제 넘어서 있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년물 금리는 올해 들어서 이제 며칠 안 지났는데 20bp 이상 벌써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이제 추세적인 흐름으로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로 봐야 할지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해요. 네, 뭐, 주식이 워낙 그 유동성 장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1월 11일입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무려 이제 4조 2천억의 주식을 매수해주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근데 지난 주말을 넘어서 약간 바뀐 게 유동성 장세도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거의 만 달러 정도가 급락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약간 달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수상인 팀장 이야기한 대로 뭐,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두 가지 트리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국채금리가 상승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달러가 강세로 가는가. 만약에 두 가지 모두가 계속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약간 차익, 이 실현의 욕구를 좀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면, 일단은 밤새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이제 90을 돌파했는데, 국채부터 보죠.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은 뭐, 10년물도 있고, 30년물도 있습니다만은, 10년물이라는 건 가장 안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연 1%의 수익은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인데,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보면, 1월 초순부터 한 0.9 라인에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한달 동안. 아, 그러다가 지금 1월 초순 접어들어가지고, 급격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5월 새벽 기준으로, 1.14까지 올라왔는데, 채권 수익이 올라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올라갔느냐? 뭐, 키움증권과 여러 유수의 자료를 좀 조합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트리거가 좀 나왔는데,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두 투석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이제 50대 50. 하지만 캐스팅 보트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블루웨이버가 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리지 않겠느냐. 이게 좀 결정적인 트리가 됐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게 좋은 것만 해석을 하는데요. 작년도 12월 달 미국의 실업률은 6.7% 였는데, 오히려 민간 고용은 전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14만 명 감소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현재로서는 바이든의 추가적인 부양책으로 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부양책이라는 거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채권을 더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번 주큰 이슈 중에 두 가지가 있죠. 뭐, 키움 정권도 보면 많은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 후반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스탠스라든지, 또는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개교 부양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건지, 이게 좀 촉각이다 보니까 시장은 일단 국채금리 반등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긍부정을 한번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뭐 모든 현상에는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하는데 긍정적인 것부터 먼저 볼까요? 네. 일단 부양책을 펼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푸는 거죠. 그럼 경기 부양에 대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부양책은 정시 호재성 재료입니다. 정시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고 안전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주식을 사다 보니까 안전 자산으로 대면 채권을 팔죠. 그럼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채권은 금리와 반대 방향이니까 뭐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했을 때는 가장 표준적인 가장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2020년도 정시가 바로 그랬죠. 계속적인 부양책에 최악의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채권을 팔고 채권 금리는 채권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이상적인 거고 지금 좀 나쁘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쁘게 보면 뭐냐면 일단 블루웨이브는 현실화된다 봤을 경우에 추가 부양책을 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채 발행을 한다는 거는 채권 공급이 증가한다는 거고 공급과 수요 가격이 올려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니까 갑자기 수학 시간과 산수 시간 같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랑 반비례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채권 가격 하락은 채권 금리의 상승을 이끄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안 좋게 보는 거는 표도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10년물 중기채 금리의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 대략 20bp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사실 조금 올랐어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0.97, 5년물 국고채 금리가 1.32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채 금리 상승이 과연 위험자산 선호에 따른 호재성 재료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향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어떤 금리 상승의 시그널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접어들어서 또 하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라는 포인트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 작년 3월 미국이 제대로 코로나에 노출됐을 때 그 전 수준으로 올라왔다. 이거는 계속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채금리도 이렇게 반등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기준점으로 봤던 수치까지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달러화도 반등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기준 90포인트 넘어서 있고 최근에 이제 달러 원 환율도 맞물려서 1090원대 위쪽에서 그렇죠. 움직이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유로화가 약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엔화가 뭐 약해서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복합적인데 유로화 영향이 좀 크긴 큽니다. 크긴 큰데 아까 제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야기할 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약간 동행한다는 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 엔화도 일조를 했는데 엔화도 최근에 보면 약간 약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도쿄발 코로나 확진자와 너무 심하고 지난주에 일본에서 이제 도쿄 쪽을 스가 총리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엔화의 상대적 약세도 달러 강세의 요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이제 1098원 조금 어제 올라왔었는데 물론 원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서 0.7 정도의 상관계수, 위안화에 대해서는 0.9 정도의 상관계수인데 위안화 반등폭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죠. 더딥니다. 더딜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도 지금 달러당 6.48 위안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의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물론 원화가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갑자기 외국인 매도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제 7천억 매도를 가지고 환율 때문이다 그렇게 평가하기 조금 모호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에서 외국인들마저 환율에 좀 반응한다면 정시 수급적인 면에서는 사실 개인이 매일 사주를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 사는 종목 자체가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나 현대차지만은 또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현대차의 단기 오버슈팅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채권이나 금리 이야기하면 조금 머리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중요한데 잘 짚어드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맞습니다.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국채를 발행하는 거니까 그림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채권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공급을 늘리겠다는 관점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부양책을 통해 채권 금리를 편다는 거는 뭐 위험자산 선호회상에서 주시장에 대한 선호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 상승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증시에 조정 없이 계속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상관이 없는데 작년도와 똑같은데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이번 주도 아침에도 나왔죠. 애틀랜타 연안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빨라도 내년 하반기 갑자기 내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빨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점도표상 2023년까지, 3년 후까지 제로금리입니다만은, 그 제로금리를 버프를 찍은 사람들의 명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주 예정됐던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보일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보류할지 이게 중요한데, 만에 하나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까지 나와버렸다. 실질금리의 상승은, 우리가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 좀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정시 조금 조정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월 초순의 그림에서는 사실
이게 아직 강력하게는 잡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2021년도 초반 같은 경우도 최악의 코로나와 부양책, 백신으로 장을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가 있다면 채권금리의 상승과 달러의 강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언제든 시장은 부정적으로 차익 매도의 기회를 준비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대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대 막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이게 이제 추세적인 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신경을 그렇죠. 써서 보기는 해야 할 것 같네요. 미국의 정책금리는 여전히 제로금리인데 네네. 시장 실세금리는 이제 정책금리하고 괴리를 보기 시작하는 차이가 거죠.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저기 그 미세 조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2년물, 10년물 스프레드가 거의 100bp 정도 그러니까요. 되는 상황이니까요. 좀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할 이슈일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